돌아온 거지. 내 세계로. 네 세계에 있는 동안에 넌 어디로 사라진 걸까 궁금했는데 나랑 자리가 뒤바뀌어 있을 줄은 몰랐네. 운명이란 말이 왜 있겠어요? 피할 수 없으니까 운명이지. 후유증이라면? 흔히 지적장애라고 하죠. 어린아이 수준의 지능으로 퇴보한다고. 다시 너 실망 안 시키게. 내가 노력할게. 이 모든 게 다 끝나면 다시 시작해 우리. 죄송합니다. 서재철 씨가 고통스럽게 죽길 바랬어요. 당신이구나. 그 자식이 여길 떠나지 않은 이유.